여러분은 어떤 집을 짓고 싶으신가요? 흔하지 않고 딱 마음에 들었어. 경사면을 해치지 않고 자연을 해수지 않고 모험이죠. 여기 조금은 다른 선택을 한 이들이 있습니다. 살아보니까 불편한 것보단 득이 더 많아. 땅을 거스르지 않고 집도 사람도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길을 택했답니다. 집을 짓고 나니까 정말 인생이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아주 선택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너무 좋죠. 70이면은 다들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인생의 황혼길에 지은 이들의 집,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북한강이 시원하게 휘돌아드는 가평의 어느 골짜기입니다. 집 찾아 전국 방방곡곡. 안 다니는 데가 없는 두 분이시죠? 워낙 여기가 또 산이 많고. 그렇죠. 그 덕분에 공기가 좋죠, 또 이렇게. 공기는 좋은데 건축하기는 되게 힘들죠. 그렇죠. 이런 산이 워낙 네. 경사가 심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데서 건축하는 거 진짜 힘들어요. 네. 거기서 뭐 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지고 되게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은 어떤 집일까요? 힌트입니다. 아, 이거예요? 이 뭐야? 45도 경사라니? 45도. 나무 기둥? 딱따구리가 탐내 집은 또 뭐예요? 딱따구리는 목조 주택에 보통 많이 와서. 아, 그런가? 외장이 목조. 네. 아, 딱따구리가 탐낸 집이면 네. 오늘 잘하면 딱따구리 우리 보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 좋겠다. 아, 야, 또 오늘 또 되게 어려운 미션인데. 에이, 그럼 그렇지. 그냥 가르쳐 주는 법이 없죠. 딱따구리가 탐내는 집이라니. 궁금하네요. 얼른 가봅시다. 아, 근데 45도는 아니에요. 아닐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나무 기둥 없어요. 딱따구리 이런 거 별로 안 좋아요. 예, 나무 벽이 네.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니까. 요거 아닌 것 같아요. 경사가 있다. 예, 완만한 거죠, 이 정도면. 네, 그렇죠. 진짜 경사가 급해지네. 아, 여기가 제일 급한 것 같아요. 아이고. 꽤 급한데? 야, 여기가 참 집 짓기도 힘들었겠다. 점점 경사가 급해집니다. 저 위에 집이 있어요. 위에. 거기 나무 기둥 같은 나무 기둥 나왔다. 보이죠, 저 구멍 있어요. 저기. 아이고, 집 모서리에 웬 구멍들이 숭숭 나 있죠? 딱따구리 판 거 맞는 거 같죠? 그런 거 같아요. 이 집인가 보다. 세상에. 한참 올라가네요. 비탈진 경사지에 떡하니 올려져 있는 집. 마치 집이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다리가 엄청나네요. 이게 몇 미터나 되나 이게? 한 5미터 되네요. 아이고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높은데 올라오세요. 집이 굉장히 높이 있어요. 네, 한참 올라오셔야 돼요.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아이고. 집의 입구도 계단을 한참 올라가야 했답니다. 두 소장님들 오늘 운동 제대로 하시네요. 저 높은 집에는 과연 어떤 분이 사는지 집주인 한번 만나볼까요?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계단이 너무 많아서. 근데 계단 올라오는 동안 너무 이렇게 경치가 너무 멋있어요. 예. 올라오는 과정도 재밌더라고요. 경치가 계속 보이니까. 예, 시원하긴 해요. 바람도 이렇게 살살 불고. 바람 불고. 와, 올라오니 풍광이 더 멋진데요.
아니 저희가 보니까 예. 딱따구리가 이렇게 집을 팠어요. 네. 딱따구리가 많이 왔어요? 저게 산란기의 절인데. 네. 아 산란기에. 네. 네. 아. 근데 코나만 그랬도. 코나만. 아. 저거 벌써 몇 년 됐어요. 아, 그래요? 처음에는 막 어떻게 되는 줄 알고 근데 네. 이제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아니 그리고 원래 공기 좋은 데만 있대요. 그렇대요. 예, 이게 여기가 좋다는 거죠. 네. 공기가 네. 좋고 네. 이 목전 무공해만 있는 네. 거래니까 그걸로 네. 잡으시면. 어, 그렇죠, 선생님. 그렇죠. 아, 그렇죠. 진짜 그렇죠. 친환경 건축물. 네. 친환경 건축이니까. 저건 절대로 세멘이나 뭐 이런 데가 절대 안 하죠. 안 하죠. 걔네들이 딱따구리가. 까다로운 애들이죠. 네. 새 집에다 절했을 땐 조금 화가 났어요. 아, 그렇긴 아. 할 거예요 아마. 네. 저쪽에 강 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여기로 왔으면은 높은데 올라온 대가에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죠. 물안개를 즐기는 게 여기 와서 네. 알았어요. 아. 물안개. 네.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 거리가 좀 있어서 과연 강이 보일까 그랬거든요. 아, 강이 딱 보이네요. 멀리 보이는 강이 더 좋아요. 그렇다고 차이 보세요. 그렇죠. 네. 이 정도면 되게 이제 북한강이죠, 선생님. 네. 이야, 매일 이런 풍경을 보고 산다니 하늘 위에 사는 기분이 이런 거 아닐까 싶은데 어떠세요, 집주인분? 이 집에서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집주인 이재수 씨가 이 집을 지은 지는 꽤 됐답니다. 2006년, 6년에 지었어요. 그러면은 저기 15년 전에 선생님. 아, 벌써 15년 됐어요? 네. 그때 이 고속도로도 이 다리도 없었고 고속도로도 없었고 전철도 없었고 뭐 많이는 안 봤어도 남향이래야 된다는 것만 나는 봤어. 그리고 물이 보인다는 거. 물이 이렇게 손에 닿는 데는 거 아니고 가시적으로 보인 그거 충족해서 여기를 택했고 지금처럼 동네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처음 이곳에 집을 짓고 들어온 이재수 씨 집은 그대로인데 집주인은 어느덧 77이 됐답니다. 계단이 있다든지 좀 불편해지. 근데 그런 거는 다 편리할 순 없어. 다 편리하게 살으면 그냥 엘리베이터 있는 데가 살아야지 뭐. 15년째 살다 보니 이 집에서 단련되고 익숙해진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매일 빼놓지 않고 챙기는 일과인 택배도 그렇습니다. 선생님. 예? 택배도 그럼 거의 자주 와요. 매일 와. 사려 뭐 나 필요한 거 내가 시킬 줄 몰라서 이제 딸한테 시키면 여기 주소로 여기까지 갖다 놔. 근데 사려는 너무 미안해서 여기 무거워서 내가 여기다 놓고 가라. 여기까지 갖다 주는 것도 뭐 아주 별천지 아니에요? 처음에 이사 와서는 안 그랬어. 그래도 이 많은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힘들 텐데 괜찮으세요? 아직은 괜찮아요. 그래도 너무 교만하면 안 되겠지? 오늘은 괜찮아. 초긍정 마인드에 아주 씩씩한 분이시네요. 이재수 씨는 이 집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77년도니까 벌써 뭐 40년이 넘었지? 1977년도에 사별했으니까. 그래서 서울에 있으면서도 그랬지만 여기 와서는 많이 여유, 마음의 여유가 생겼죠. 뭐 생활의 여유라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 자연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설프게 뭐 자연이 좋다 뭐 그거는 아니에요. 실제로 살아보면 만약에 각박한 데 살았으면 더 내가 힘들었겠지. 여기 와서는 주어진 대로 주어진 운명대로 사는 거지. 30대에 홀로 되어 아이들을 키운 이재수 씨. 남매는 잘 성장했답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준 게 감사하고 지금 이제 다 장성해서 자기 몫을 해지 뭐 엄마한테 기대든지 뭐 의존한다든지 그런 게 없는 게 아주 감사해요. 자식들을 다 출가시키고 노후를 보내려고 지은 마지막 집이 이 집입니다. 이리 와. 와 이리. 근데 혼자서 하신다면서 누굴 부르세요?
헬고 메고. 이지혜수 씨가 키우는 애들은 아니고 하나둘 끼니를 챙기다 보니 정이 들어버린 길냥이들이랍니다. 선생님, 고양이 좋아하셨어요? 아주 안 좋아했어요. 아주 뭐 저건 아주 질색을 했어 나는. 털이 바람만 이런 문 열면 바람이 들어올 때 저기서 저거 봐. 너 어서 먹어. 먹어 그거. 아유 주워 얻어먹는 거 그렇게. 막 일로 몰래 들어오는데 그런데 눈이 박지 않다는 게 다행이야. 잘 안 보이니까. 암만 동물이지만 나만 먹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먼저 죽어서 내가 밥을 먹지 나 먼저 먹어본 일은 없어. 그런데 그 변화에 대해서 놀랐어요. 동물에 대해서 나도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고양이들도 제 집인 양 편안해 보이죠. 아, 그나저나 이런 비탈진 땅에 맨 처음 어떻게 집을 짓게 되셨을까요? 이렇게 급한 경사에 보통 집 지으면은 땅을 높이고 막 그러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근데 저는 이거 질 때 네. 남들이 하지 않은 걸 해보려고 그랬어요. 아. 남들이 막 깎고 많이 안 하죠. 저렇게 산을 막 깎아갖고 네. 거기 축대 올리고, 축대 올리고 생 땅이 보이고 네. 그거 네. 아주 네. 싫고 그렇게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막 토목학적으로 네. 뭘 아는 네. 건 아니에요. 서울에 살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곳을 선택하면서 풍광 좋은 지역만큼은 건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나는 아파트 밖에는 더는 투자할 수가 없다고 그거로다가 여기 있다가 경사면을 해치지 않고 자연을 해수지 않고 액수는 그걸로다 해달라. 그 요구 100개는 돈의 규모 그리고 이 경사도를 해치지 말고 해달라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요구가 없었어요. 자, 그렇다면 비탈진 땅을 깎지 않고 어떻게 이 집을 지었을까요? 비밀은 바로 이 나무 기둥에 있답니다. 수십 개의 큰 나무 기둥들을 땅속 깊숙이 박아 중심을 잡고 그 기둥들 사이는 다시 X자 모양의 나무들로 고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데크를 올리고 집을 얹었답니다. 우리말로 하면 가세라고 하고 영어로 하면 이제 브레이스라고 해요. 그래서 브레이싱을 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통 그렇게 큰 기둥이나 이제 이런 거에는 그런 식으로 X자로 서로 이렇게 묶어줘가지고 얘가 이렇게 흔들림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 이제 내리누르는 힘은 두꺼운 기둥이 받아주는데 흔들림에 대해서는 그 가세들이 잡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집을 띄웠기 때문에 생기는 장점도 있답니다. 뜬 집을 하면은 장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일단 바람이 잘 통하고 그다음에 이제 물 같은 게 빨리빨리 빠져나가니까 집에 영향을 안 주고 아파트에서 오래 살다가 네. 왜 우리 새로 가려면 네. 거기 다 실금이 가잖아요. 맞아요. 예. 네. 실금 많이 가죠. 근데 아래층 2층 다 보세요. 없어요. 뭐 15년이나 됐는데 벽에 실금 하나 없다니 참 신기하죠. 오랜 세월 경사진 땅이 갖고 있었던 균형을 깨지 않고 구조를 세웠기 때문에 집이 더 안정적이랍니다. 기존이 땅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이렇게 그 자연 지형이라서 안정화되어 있는 땅이에요. 근데 이거를 건드리지 않고 지은 거이기 때문에 살면서도 어떤 문제가 생길 확률이 훨씬 적죠. 그래서 어떤 땅에 어떤 기초를 하느냐는 우리가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땅에 맞게 지형에 맞게 이제 선택을 하면 되죠. 근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경사가 상당히 급한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평하게 땅을 고르는 방식보다는 구조로 해결하는 방식을 택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데크 위에 집을 올릴 때도 이 집은 설계에 묘를 부렸습니다. 올라왔는데 큰 덩어리로 된 집이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나뉘어 있잖아요, 건물이. 나뉘어 있어가지고 이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게가 잘 네, 맞아요. 분산이 돼서 잘 앉아있는 그런 안정된 느낌이 딱 들어요. 집을 하나의 큰 덩어리로 얹으면 아무래도 그 무게가 만만치 않겠죠? 그래서 이 집은 집의 덩치를 작게 나누고 Y자 형태로 살짝 벌린 다음 또 연결을 시켰습니다.